예, 엑스퍼트 파이스 프로그래밍 이 책입니다. 이 책의 1장, 2장은 뭐 계열적인 내용이니까 바로 지나가서 3장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New Things in Python부터 해서 쭉 13장까지 있죠. 코드 옵티마이제이션까지 개괄적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3장에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예제가 01번부터 해서 7번까지 7개가 있어요. 7개 있는데 1번에 있는 예제 use maps 그리고 두 번째 assignment expression 등등등등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죠. 먼저 use maps 부분입니다. 이건 파이썬 3.9부터 들어있는 기능이에요. 먼저 마이파이하고 여러분 수업을 진행할 때 마이파이하고 파일라이트 이 익스텐션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서 마이파이 보시면 요거예요. 요거하고 파일라이트 요거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니까 타입이에요. 타입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좀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익스텐션들입니다. 먼저 예제를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요런 게 요거 더하기 결과 이렇게 나오고 요거 이렇게 투플이죠. 투플도 마찬가지. 그리고 밸류 1, 2, 3 이거 있잖아요. 이거 더하기 equal, plus equal 해서 별렴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거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기능이니까 뭐 딱히 새로운 건 없습니다. 1, 2, 3 있고 마찬가지. 이걸 in place operator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을 in place operator, in place operator 저입니다. 그리고 and 연산자죠. 이거 다음에 얘는 union 합집합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있고 요건 XOR이죠. XOR 연산자 요렇게 리턴되는 코드 보시면 다 쉽게 이해되시죠? 다음 딕셔너리 1, 딕셔너리 2 유니온입니다. 합쳐서 요것과 요것과 합치면은 요게 나오죠. 요걸 또 마찬가지 인플레이스 방식입니다. 기존의 딕셔너리와 새로운 딕셔너리 인플레이스 방식이에요. 좀 전에 봤던 얘와 같은 겁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원리로 해서 마이딕트가 있고 새로운 마이딕트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A1을 A3가 덮어 쓰는 겁니다. 요거는 뭐 펑셔널하고 별 상관없습니다. 원래 파이썬에 있던 문법들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디스트럭처링이죠. 딕셔너리 요거 해체하는 겁니다. 디스트럭처링에서 A가 이러하고 B가 이러하다. 요것을 요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거나 이거나 위에서 봤던 뭐예요? AB 요거나 같은 방식입니다. 항상 라이트 모스트가 우선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우선이에요. 왼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A 같은 A가 1이고 A가 3이 있을 경우 오른쪽에 있는 A3이 우선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던 또 다른 게 체인맵이에요. 체인맵도 동일한. 그러니까 체인맵도 비슷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클래스 유저어카운트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다음에 유저프로파일이라는 클래스도 위에 하나 있죠. 유저프로파일. 두 개의 클래스를 이렇게 합칠 때 체인맵. 이걸 유니온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니온이 이때 쓰일 수 없어요. 얘는 딕셔너리에 쓰이는 겁니다. 이게 딕셔너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